너네 왜 그래? 왜 그래요 다들? 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싸이 아니고 싸이 버거고요. 저는 철저히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가만히 앉아계시면 저도 가만히 서서 노래하고 함께 뛰고 즐겨주시면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뛰어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비 축제 1년 만에 다시 오는데 작년에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올해 믿어요. 한 번 더 잘 놀 거죠? 두 곡 음악 주입식. 식은 처음 눈에 찍는 게 답이야. 아 뜨거 파이야 너의 맘 나의 맘 노래 불러 사랑 새로 사랑 잘해.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한 번 더 크게 주병이야 니네 너의 맘 나의 맘 노래 사랑 새로운 사랑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더 크게 만남 새로운 만남 잘한다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얘들아 춤춰봐. 소리 질러 한 번 더
정신이 없어요. 누워서 뭐라고? 한번 더.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oh yes.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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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it. 마사가 다 오케이야, 어쩔 시구 오케이야. 사이버갑니다.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두 곡이나 때렸는데 앞에 아이들 말고는 뒤쪽은 아무도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당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리비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다 같이 뛰어노는 축제입니다. 보통 가수들은 한 두 곡 부르면 집에 갑니다. 저는 이미 두 곡을 불렀고 지금부터 세 곡을 더 때리겠습니다. 세 곡이 이어지는 사이에 계속 가만히 앉아 계시면 나 앵콜이고 뭐고 없이 그냥 집에 가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뛰어주시면 나 진짜 더 놀다 가겠습니다. 그거 봐. 그거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지. 자리에서 일어서! 감독님, 하우스에 전체적으로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안쪽, 뒤쪽, 앞줄. 그래도 안 일어나네. 일어섯! 세 곡 가요. 나 볼 거야, 고성. 음악 주시오. 고성 놀 준비 됐나? 오빠 고성 스타일이야. 가짜고 준비. 축제야. 오빠 뛰어. 강남스타 섹시 레이디 오빠 강남스타 섹시 레이디 우린 고성 스타일이야? 전부 손발의 위로 전부 손발의 위로 그리고 박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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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가운데 잠깐만 잠깐만 여기 어디야? 여기 안 일어나는데? 여기 안 일어나는데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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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래도 안 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잘 들어요. 축제는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 놀면 그게 우리 축제고 그것이 바로 고성 가리비 축제입니다. 뛸 준비 됐어요? 양팔 머리 위로 전부 다 위로 뛰어! 한 번 더 바라보고
오른쪽부터 오른쪽 왼쪽 앞줄 뒷줄 센터 10대부터 80대 어른들까지 전부 다 준비 나간대 괜찮아 분위기 죽인다 어머니 아버지 안 끝났어요 이번 곡은 예수미야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는 모두가 함께 부르는 게 포인트인데 제가 하나 놀라웠던 건 원래 이런 노래에 어른들이 안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이 그림이 너무 예술이야 전부 오른손 주먹 위로 전부 오른손 주먹 위로 여러분 그냥 맡기면 돼요 아시겠죠? 나 따라와 주먹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지 우리 남 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내려가는 장난감 지금부터 하늘 바라봐 전부 하늘 바라봐 앞쪽에 나와 있는 제일 앞쪽에 스탠딩 좌석만 뒤로 돌아 지금부터 앞줄과 뒷줄의 점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앞쪽도 뒤쪽도 서로 지면 안 돼 그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 띵띵이 할 때 분명히 뒤쪽의 어른들이 앞쪽의 어린 친구들을 이겼습니다 난 믿어요 앵콜은 가수가 준비한 무대가 끝나면 외치는 게 앵콜이고 아직 안 끝났어 재밌어요? 전부 다 휴대폰 플레이 시켜서 하늘 위로
휴대폰 플래시 켜서 하늘 위로. 조명 감독님, 불 싹 다 꺼주세요. 어쩌면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곳 우리에겐 아름다운 지상 낙원입니다. 음악 주십시오. 이렇다한 행성지도 없이 빡빡한 저 세상 등치고 너와 내가 낮지만 가지도 하지 못해서 떠날한 내 다시 한 번 더 했어 나와라 지금 우리 둘만의 차 속에 어느덧 훌쩍 지나버린 동해 비와 바람도 세상과 사람도 우린 막지 말라 우린 이제 빨라 여러분 노래방에 온 것처럼 불러볼까요? 진짜 크게 주인은 너야 기분 좋아 둘이 잔도 봐 바로 내가 할게 사람들 한번 봐 피곤한 뒤 너는 약간 자고 그 사이 나는 몰래 요리책을 파고 드디어 애국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여기가 바로 지상 비와 바람도 세상과 사람도 우리 막지 마라 우린 이제 달라 여러분 한 번 더 1, 2, 3 불러봐 난 너와 같이 살아 숨쉬고 같은 곳에서 여기가 천국인 거야 너로 인해 힘들었던 나의 어제가 수라두라 변해버린 오늘이 못한 내 여자구나 이제 아무래도 나 절대 안겨만의 품에 혹은 내 소중해 나중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오늘 하루 꿈씹으며 행복하게 살아 나중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오늘 하루 꿈씹으며 나를 잊지 마라 안쪽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 마주봐요 빨리 마주봐 서로 마주봐 안아줘 안아줘 마주보고 안아줘 안아줘 꼭 안아줘 마주보고 노래 불러요 난 너와 같이 마주하고 난 너와 같이 살아 숨쉬고 난 너와 같이 같은 곳에서 천국인 너야 한 번 더 난 너와 같이 마주하고 난 너와 같이 살아 숨쉬고 난 너와 같이 같은 곳에서 여기가 고성인 거야 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고성은 어마어마한 사운드가 나오는 동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저는 어느덧 6곡을 불렀고 지금부터 마지막 7번째 노래를 부르고 저쪽 계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앵콜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건 혹시나 앵콜이 안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은 싸이 버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싸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싸이 형님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좋아하고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마침내 결국에 비로소 저는 가짜 싸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것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박수 진짜로 받는 것 같아 기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진짜가 되시길 바라요. 알겠습니까? 들려드릴 오늘의 공식적인 마지막 곡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고성 가리비 축제에 숨어있는 진주 챔피언입니다. 음악 주십시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모두의 서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다 같이 빙글빙글 컴컴 컴컴 소원의 함성이 터져 내 알이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터져 아름다운 젊은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에 굴게 굴게 몰래 방아 이제 이대 손가락 치면서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너무 잘한다 한 번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감성 소리 청경과 학생 서로 대립해서 지만 나인 같아 고로 열광하고 싶은 맘도 같아 오늘부로 힘을 모아 한세 하나로 합체 젊음을 실어 자유로운 외침이 저기 높은 하늘을 찔러 소리 자 여기 한 번 더 미치는 네가 이제 즐기는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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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이제 즐기는 네가 우리 춤춘다 Check it out 대성나도 Hey 질러 볼까 더 크게 뛰어 올라 더 높게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함성 소리 힘들어서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시는데요. 전체 일어서 다 일어나서 사이버그가 땀이 뻘뻘 흘렸습니다. 오늘 10곡 이상을 불렀습니다. 앵콜로 놓으시면 양손 들고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사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이 형이라고요. 아, 저 형이 아주 에너지가 아주 멋집니다. 재밌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곡을 부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축제 뒤에 너무나 멋진 무대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들려드릴 오늘의 마지막 곡은 싸이 형님의 노래도 제 노래도 아닙니다만 유독 10월이 되면 꼭 더 생각나는 곡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 그렇고요. 라이브로 듣고 싶은데 라이브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마음 다해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곡 마왕 신해철의 그대에게 음악 주시오.
지금 소리 지르는 시간이야. 멋지게 뛰어봐! 전부 다 뛰어! 멋지다! 예! 와우! 예! 불러볼까? 숨 바쁘게 살아 으쌰으쌰 1, 2, 3, GO! 후배서 이렇게 하시고 한번 더 크게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말을 1, 2, 3, GO!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 내가 사랑한 뭐라고?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는 포기할 순 없어. 없어. 손바람이도 그리고 박수쳐.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의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기타 신나게 뛸 수 있습니다만 어깨동무 한 상태로 뛰면 잊지 못하는 뜀박질이 됩니다. 고성 가림 축제 여러분, 오늘 진주보다 아름다워요. 전부 뛰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있어도 내 삶 끝나는 날 멋있었다는 걸, 고성 가리비 축제가 빛났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사이버고 강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끊임없는 박수와 함성 쏘세요. 땡큐. 네, 땡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버그의 공연이 마음에 드셨던 만큼 양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사이버그 세 번 시작.